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키좀 바꾼다는데, 바꾼다는 게 깜빡했네요. 자, 지난번에 데크나무님을 보내드렸고요. 오늘은 여기 코끼리 마을인가? 여기를 벗어나도록 할게요. 하이라이 성에 갈 거거든요. 시리아 님이 작별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. 어딘가 다른 이유가 하이랄인인데 어릴 때 이쪽 숲에 들어왔다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정이 없었고, 뭐 아무튼 시리아의 노래를 배우는 건가? 보컬이나 배울 게참 많죠. 그냥 떠나네요. 자, 하이랄 평원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에포나가 없는데, 그러고 보니까 부엉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, 역시나 부엉이가 나왔네요. 뭔가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이 빨리 지나갔네요. 원래 이런 기능이 있었나? 아무튼 지금 평원인데 왼쪽에 있는 건못 잡아요. 나중에 뭐 아이템이 좀 다양해지면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. 하이라의 평원이 엄청 넓죠. 일단 맵도 엄청 넓고, 일단은 저 앞에 지금 해가 4개로 보이는 건가? 뭐 아무튼 이쪽 성벽이 있는 대로 가볼까 합니다. 여기가 론론 목장일 텐데 맞길 바라고 있어요. 맞죠? 오, 이 아저씨. 불평이 아주 많죠. 자, 너무 일찍 왔나? 지금의 보나는 못 얻을 것 같네요. 뮤즈라의 가면이랑 좀 헷갈렸나 본데. 이쪽 안에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마론? 막, 여기
목장 주인인 아저씨 깨우기 이벤트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럼 여기가 집이겠네. 아마 아저씨가 없겠죠. 있으면 닭 던진 닭 찾긴가 그걸 해서 뭐 루피벌기였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너무 일찍 왔나봐요. 나가겠습니다. 일단 하이라의 성으로 가죠. 그럼 저녁이 돼서 몬스터들이 나오고 있고, 저녁이 되면 성벽이 닫히는데 큰일 났네요. 이 앞에 지금 문 닫혀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습니다. 물에 빠졌네요. 여기 계단 같은 게 있다. 그러면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해뜰 때까지 놀다 가야 되거든요. 이쪽이 아마 카카리코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해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봐요. 알고 있지만 해가 안 뜨는데. 벌써 해 떴나? 오, 옆에 성문 내려오죠? 엄청 신기하네요. 원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? 일단 가라니 가야죠. 하이랄 시내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쪽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역시 농사의 특전은 난장이죠. 초반에 루피 얻기는 저희가 꽤 좋았던 것 같아요. 힘내지도 않고 신기하죠? 저 꼭 추천하고 있어요. 그러고 보니 닌텐도 3DS에 시카네 오카리나가 나왔다고 했는데 뭐 리메이크에 왜 되나? 어차피 이식한 거긴 할 텐데 3DS는 TV에 연결이 안 됩니다. 3DS 에뮬레이터가 있는진 모르겠어요. 밤에만 영업. 이 아저씨 뭐더라? 열리나? 열리네. 어딜까요? 일단 열려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집이네요. 당연히 여긴 난장이 안 되네요. 항아리도 일반 항아리가 아니라. 그럼 이쪽 집은 뭐지? 열리지 않는답니다.
이 아저씨 뭐지? 원래 대화 잘 안 하는데. 이 아저씨는 뭔가 팔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시로 하는데 나오는 게 없죠. 할아버지는 인파의 길을 하나 봐요. 여기 2층도 올라갈 수 있었네. 오, 루피를 잔뜩 주고 있습니다. 이 아저씨 뭐야? 일로 들어와서 저로 들어왔으니까 이쪽도 갈 수 있나요? 안 되는 것 같네요. 여기가 신전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. 시간의 신전. 시간 알려주는 이 지금 나오는 시간은 게임 시간이고요. 시간에 신전에 들어왔습니다. 원래 들어오면 지금 올 일이 없죠. 나중에 여기다가 지금 갖고 있는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세 개 올려놓고 마스터 소드를 뽑았던 것 같긴 해요. 쓸데없는데요. 아무튼 시간은 잘 가고 있으니 카이라의 성으로 가죠. 여기 뭐가 또 있었는데 가면 가게. 지금 가면 없어요. 나중에 도끼 가면 없고 우체부랑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. 여기 마론의 딸이라고 해야 되나? 마론의 딸이 아니네요. 성에 가셨는데 안 나온다고 하죠. 자고 있거든요. 네, 여기는 필드로 인식되기 때문에 몬스터들이랑 싸울 수 있습니다. 부엉이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안 들을 수가 없죠. 지도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아무튼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안 올라가질까요? 지금 뛰어내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줄기 왜 일로 가냐면 성문이 닫혀 있거든요. 병사들을 피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일단 떨어져야 되겠는데요.
폭탄이 없어서 바위는 부시고요. 허술하죠. 보자. 병사들을 피해서 여기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다. 여기는 수로로 지나가면 되고요. 너 왜 이렇게 잘 알지? 한지 오래됐습니다. 심지어 내용도 잘 안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죠? 자, 이쯤에 마론 아저씨가 자고 있을 텐데 닭이 없어서 못 깨울 거거든요. 그러고 보니까 닭 구해와야 되는데. 닭을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마론이 좋나? 일단 여기 나가야 되겠습니다. 저 아저씨가 길을 막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거든요. 그래도 여기 여기는 들어갈 수 있으니 들어가 볼까요? 응? 여기 못 가는 데구나. 착각했네요. 일단 닭이 울어도 안 깨어 있어요. 아이고, 잘못 들어갔네. 병사들한테 걸려서 일단 나가죠. 대화를 걸면 쫓겨납니다. 사실 대화도 아니고 여기 마론이 있습니다. 일단 아이템을 장착하도록 할게요. 더럽게 느리지만 자, 다시 약간 옆인가요? 올라가고 있고요. 해가 왜 4개씩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경비가 엄청 허술하죠. 다시 봐도 허술하네. 어떻게 보면 잠수네. 여기 안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다가 걸리면 다시 가야 되니까 그냥 가고 있어요. 자, 마론 아저씨를 찾았고요.
원래 얘 냈어야 되는데 부활을 어떻게 시켰더라. 닭이 부활가 언제 될까요? 지금 달걀이 부화가 안되고 있는데 하루 지나면 되나? 이 아저씨 깨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앞에 비상구같이 통로가 있는데 길을 막고 있어요. 새총으로 때워도 때려도 안 깨어나지거든요. 하루 지나면 깨어 부화될 것 같으니 좀 기다려보죠. 그래도 안 되면 마을을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안 밀리나? 마론 아저씨 발에 걸렸나 보네요. 마론이 아닌데 타로? 론론? 뭐 아무튼 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새벽이 되면은 날이 부화하겠죠? 어, 됐다. 자, 닭을 꺼내면 타론. 엄청난 속도로 퇴장하셨고요. 오늘은 제다 공주님을 보고 끝날 것 같은 느낌. 언니 왜 이렇게 가리지? 자, 하나 더 밀어보겠습니다. 이게 아마 배달한 우유일 텐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. 화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점프 들어가자. 트라이포스 문양이 있는 힌트였고요. 성 안쪽에 들어왔고 여기도 아마 미션일 텐데 병사들한테 안 걸리고 가야 돼요. 여기 숨어 있고 두번째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. 오호, 두 명이나 있네요. 여기는 아래로 가면 루피를 먹을 수 있긴 한데 루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도박을 걸 순 없죠. 사실 근데 아래로 가는 게 더 편해요.
보시면 알겠지만 더럽게 불편합니다. 두 명이 있는데 일단 여기 숨어 있으면 못 보겠죠 뭐. 여기는 어차피 저 위로 올라갈 테니까 따라가도록 하죠. 두 명이네. 뒤를 안 돌아보는 신기한 마법. 자, 제다를 만나러 왔고요. 성안뜰인데 전혀 보이지 않네요. 보인다. 제다 공주가 저 앞에 있습니다. 대화를 나눠보죠. 링크는 링크죠. 또 옛날 얘기 하나 보네요. 시간의 오카레나. 지금은 제다가 하고 있죠. 자, 간혼과의 첫 대면이 시작되겠네요. 편지를 얻었는데 저게 아마 카카리코 마을에서 쓰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앞에 임파님이 계시네요.
시간의 노래인가? 제다의 자장가. 좌상우, 좌상우. 쉽죠? 시간의 노래는 나중에 배우나? 연막탄으로 사라지셨습니다. 굳이 저러야 되나 싶을 정도로. 아무튼 화면이 좀 깨지는데 한번 도니까 괜찮아졌어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